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재팬 한정 도쿄 네온 컬렉션 빅스 시작 캐디입니다. 오늘 낮에 발매되는 제품으로 운 좋게 미리 구매할 기회가 있어서 실착 리뷰 올립니다. 예전에 올린 흰검 제품보다 한 사이즈 다운했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 사이즈나 한 사이즈 업 추천합니다.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이상 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기기에 따라 형광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밝은 색상의 형광은 아닙니다. 빅스우시 로고가 만들어내는 입체감 있는 스타일로 약간의 광택,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타프타 소재입니다. 메쉬 안감으로 뛰어난 통기성을 확보했고요. 편안한 착용감의 루즈핏, 자크 없는 사이드 포켓, 소매와 밑단은 신축성이 뛰어난 밴드입니다. 국내에 발매 안 된다면 희소성도 있고 봄에 입기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도쿄 네온 컬렉션은 아트모스, 미타 스니커즈, 야마오토코, 풋기어 등 일본 유명 편집샵에는 거의 모두 출시가 되니 품절 후에도 일본 옥션 등에서 구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전에 올린 빅스우시 후리스 동영상 보시면 일본 옥션 구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식 명칭은 나이키 시티 네온 하이브리드 우븐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나이키 네온 자켓이나 나이키 네온 빅스우시를 검색 키워드로 쓰면 됩니다. 리테일가는 14,040엔이고 전 사이즈 실측은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